기아차, 착한 가격, 더 뉴 K7 사전 계약 돌입. 기아 자동차는 신차급 디자인 변경으로 새롭게 태어난 준대형 세단 K7 페이스리프트의 차명을 더 뉴 K7으로 확정하고 1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 K7은 8인치 내비게이션,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아날로그 시계, 전, 후석 열선 시트, 운전석, 동승석 파워 시트,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트리코트 스위드 내장 트림 등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파격적인 기본 사양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경쟁차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착한 가격을 선보일 것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전 모델에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신규 적용, 차량의 주행모드를 스포트, 노멀, 에코의 세 가지로 나눠 주행 환경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더 뉴 K7은 대형차급의 최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신규로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차량 후측방 사각지대의 장애물과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경보해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선행 차량과의 일정한 거리 유지 및 자동 정지와 출발을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드라이빙을 구현했다. 또한 차량 외부에 탑재된 4개의 카메라 영상을 합성해 차량 주변의 360도 전체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주차를 가능케 하는 한편, 7인치 대형 칼라 TFT LCD를 적용한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통해 차량 정보 및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주행 안내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유보 시스템을 적용해 원격 제어, 차량 관리, 안전 보안, 정보 획득 등의 최첨단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타입 스마트키, 액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후진 연동 자동화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틸트 앤드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등 디테일한 편의 사양을 통해 감성 품질을 강화했다.